정당이 됐어야지 왜 안 했어? 뭔 똥꼬집이여? 너무 아파. 뭐라고? 몸이 너무 아파. 아니 그게 몸이 아픈 게 지금 뭐 한 해 두해 몸이 아픈 게 아니잖아. 그리고 점을 우리 집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딴 데서도 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 뭐 어디 가서라도 어? 점을 잘 보든 못 보든 그걸 떠나서 본인은 그냥 무당을 하고 있어야 돼. 우리처럼 방울 붙여 들고 가정 못 지키는 사주야. 이혼했지? 일찍했어요. 어? 일찍했어. 아니 그게 일찍하고 이때까지 있으면서 왜 내 사주대로 살아야지 뭐가 이렇게 잘나서 이렇게 우김질을 하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 어? 또 뭐 모신다고 모신 거 있지? 어? 전에. 어? 예. 그거 어쨌어? 지금. 그러니까 어쨌냐고 그거를 왜 맘대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야. 그러니 몸이 아프지. 어?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정신을 못 차리지 당연히. 그리고 그 집에는 머리 이렇게 돌아서 간 사람 있잖아. 팔없지. 그지? 이런 있으니까 본인도 그래 정신이 왔다 갔다. 어? 잠을 자냐고. 잠 못 잔다고 그래. 잠도 못 자고 정신 왔다 갔다. 잠 안 자면은 모래성 짓고 지었다 부수고 뭐 별짓이 다 하고. 왜 혼자서 뭔 짓을 이렇게 하고 앉았어? 혼자 하루에도 집을 한 100번 지었다 부셨다. 이 어? 생각 저 생각. 제 정신으로 산 기억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래도 화장도 하고 옷도 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깔끔하다고 그러겠다. 그지? 아 이러고 싶을 땐 이러고 싶고 어? 어떤 좀... 날에는 세수도 안 하고 다니고 막 돌아다니고. 그게 맞는 거거든. 아 그래요? 응? 오늘은 이렇게 하고 오고 싶어요. 아, 당연히 와야지. 여기 국당이고 신당이고 군대 일 지켜야지. 그죠? 근데 본인은 안 돼. 나 진짜 조금 몸을 떠나가지고 이 정신이 조금 딱 올바르게 있어야 되잖아. 정신이 그치? 정신이 이렇게 올바르게 박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막 저기 뭐야 테레비 리모컨 알지? 리모컨 알지? 네. 누가 이렇게 나를 조종한다고 생각을 해봐봐.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어?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이렇게 내가 지금 있는 소리를 해주는 거라고. 어? 본인을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가 조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왜? 내가 없어. 내가 아무리 네. 머리를 정신 차리고 오늘은 뭐를 해야지 어? 어떻게 해야지 하면 뭐해. 생각을 해. 그러면은 뭔가 행동으로 옮겨지거나 하는데 안 한다고 조정당하는 거야. 그러면 하려 했다 또 주저앉고. 어? 성격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어? 그러지? 뭐 귀 누가 뭐라 그래? 아 귀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다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 당연히 없지. 귀신병인데. CT에서 찍어봤는데도 아무 이상 없대요. CT 찍어보고 다 했는데. 귀신병인데 그게 변명이 있겠어요? 이쪽이랑 소리가 다 틀려요. 응. 그거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 끊어지고 친구도 하는데 없죠. 다 끊어냈는데 옆에 사람이 없는데 왜 그래? 지금도 걔가 응? 그래서 선생님 제가 아. 내가 아까 뭐라 그래? 저 촬영하자마자 신 여기 어? 여 신당 안에 들어오면 잡게 올라가라 내가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있잖아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본인이 진작에 무릎 꿇고 이 길을 가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으니까 어? 본인이 또 뭐를 분명히 모셨던 것도 보이고 그래 놓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얼크르는 거야. 얼크러놨어. 얼으니까 뭐요? 귀신이지 귀신 다. 쓸데없네. 나한테 도움을 안 주는 귀신들이 먼저 앞장을 선 거야 본인한테.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게 하고 응? 귀에다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리고 어? 꿈을 꾼 건지 잠을 잔 건지 생신지 알아? 몰라. 응? 맞아. 모른다고. 제가 지금 어? 어? 딱 리모컨 가지고 딱 조정을 하는데 어? 운신이 본인을 조정하면 어? 운신이 들었다 생각하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인정도 하고 무릎 꿇었겠죠? 그렇겠죠. 그치?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 본인은 이거 내가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이거 미친 귀신이 온것 같아.
그런 의심이 너무 앞장섰으니까 본인이 불복 못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얘기 저리 전만 보면 뭐할겨. 병원을 가면 어떻게 돼? 병원을 가면 처방전을 받든지 수술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본인 전만 보러 다니고 어떤 처방을 안 하잖아. 안 따라가잖아. 맞아요. 어? 맞아요. 안 따라가잖아. 아무리 용화 선생을 찾아가면 뭐할겨. 본인이 안 따라가는데. 어, 내가 대장인데. 어? 본인 대장이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은 제가 해답 좀 듣고 싶어서. 해답? 해답 내가 지금 얘기해줬잖아. 늦었어도 어떡하겠어. 사람은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야. 응? 진짜로 모셔야 돼. 그럼. 이 사람 살아. 아니 본인이 살고는 봐야 될 거 아니야. 봐봐. 그렇게 아파갖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버텨대. 왜 무당이 나빠? 자신이 없어. 자신이 없어. 자신은 정말 날 도와주는 신명이 오면 그 신명 믿고 가면 돼.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할 줄 아는 게 뭐였어? 어? 그 신명을 믿고 가는 거야, 제자는. 응? 뭔 자식? 떼돈 벌 자식?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안 돼.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고. 일단은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에 산전수전 다 겪고 살고 인간한테 배신당하고 살고 사람 떨어져 나가고 결국은 뒤에서 수덕수덕대고 나만 잘못한 거 나 그런 꼴로 살아왔어. 어? 그렇게 살아. 이제 혼자야.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돼? 더? 미치지. 사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람을 만나면 4차원이 돼. 그게 본인을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주변에 누가 있겠어. 본인을 보면 4차원인데 이게 안 통하는데. 다 똑같이 시작을 해도 저 혼자만 말이 나와요. 진짜 다 똑같은 물건을 사도 저 혼자만 이상하게 말이 돌고 그렇더라고요. 저 혼자만 뒤처지고. 뭐를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 없는 거, 단지 자신 없는 거 하나야? 겁도 나고요 선생님. 뭐가 겁이? 제가 이게 지금 그 귀신들 속에 사는 거보다 낫지. 그 귀신들은 겁이 안 나? 그 귀신이 겁이 나야 돼. 응? 그 귀신이 겁이 나야지. 본인이 내 길로 가는 걸 겁을 왜 내? 나 이렇게 무당대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야. 응? 그리고 본인들 인생이니까 무당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점만 주면 돼. 근데 본인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응? 이렇게 막 화가 나고 잡겨 불러라. 아니, 손님을 대놓고 어떻게 아무리 무당이지만 잡겨 불러가는 소리를 하겠어. 나 이런 소리 안 해. 나도 해놓고 웃겨갖고 웃는 겨.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소리를 하겠냐고 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응? 정집을 아무리 다니고 여기다가 가서 공들이고 저기 가서 공들이고 하면 뭐하냐고. 누가 나 구제해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가 나 구제해주지 누가 구제를 해줘. 어? 누구를 믿고 가서 어? 공을 들이고 그런다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어? 왜? 또 그런 얘기들도 하겠다. 아 너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 무당에서 굴려먹지 못하니까 대감이라도 모셔라 단지라도 모셔라 이런 소리도 네. 많이 들었겠네 그치? 네.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그래서 대감 꽃을 받았어요. 미쳤구만. 근데 아무런 저기가 없고. 아니 대감 꽃을 받았어도 대감이 신이요? 아무런 저기도 없고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들었어요. 힘든 게 아니라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까 말했지. 응? 벌써 앞에서 어? 본인 악플 맞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여기 가서 굿하고 저기 가서 굿하고 막 끄집어댄 본인의 닦지 못한 조상의 앞을 선오니 원신들이 뒤에서 뒷짐짓고 본인을 못 따지 괘씸하지. 시절이 지금 얼마야? 얼마를 본인이 이겨먹은 거야? 어? 괘씸하고서 안 그랬어. 본인도 자식 있으면 자식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야지 좋게 간다. 어?
엄마 말 듣고 가라 이렇게 하는데 말 안 들어봐. 싸가지 없어갖고 그거 자식 같아도 얼마나 믿겠어. 아니 똑똑한 것 같은데 왜 그래? 선생님 저는 이제 많이 들었긴 들었는데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잠재워질 줄 알았거든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프건 정신이 좀 그래도 애들을 위해서 계속 참고 참았는데 안 돼요. 몇 년 전부터는 더 몸도 아프고 수술도 많이 하고 막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당연하죠. 몇 숨만 쉬게 하는 게 당연하죠. 정신이 더 없어요. 이렇게 정신이 지금 없을 수밖에 없어. 어?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얘기 나 자꾸 하기 싫거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본인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어? 중심을 못 잡고 이건지 저건지 긴가민가하고 내가 어떤 확신이 안 서요. 그죠? 어디 가서 대강 구슬하고 하면은 뭐하고 어? 뭔 구슬하면 뭐하겠어요. 본인 자신이 확신이 안 서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하지. 어? 뭐 어떤 선생이 됐든 뭐 정성 들여서 해준다고 했겠지만 욕할 것도 없어. 본인이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한 거야. 그러니 그런 거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없고 단지 내가 지금 봤을 때 본인한테 점을 내려주고 한다 그러면 본인은 바로 잡아서 어? 어떻게야? 그 할머니 하는 풀어야 될 거 아니오. 응? 저는 그럼 가야 되는데 가지. 버틸 수 있어서 버틴다고 칩시다. 올해 하나 버텨. 내년에는 안 그래? 나이만 먹어가고 나이 먹어서 하면 뭐 할게요? 지금도 늦었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잠재울 수 있는 없어. 누른 꽃? 눌러가는 거? 한 해 안 해? 죽을 때까지 해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해. 눌리는 것도 있다고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요. 나도 신화받기 전에 10년을 누른 곳을 해왔어요. 그러면 내가 본인한테 지금 절실한 사람이야. 본인 너무 몸도 아프고 그지? 그럼 내가 옳은 얘기를 해줘야지. 눌러서 누르면은 이제 해마다 해. 구태. 그러면 눌러가면 신 안 받아도 돼. 어? 그럼 본인 내가 말하자면 누른 곳 하자고 그래서 내가 굿 받아먹고 하면 땡이지. 그지? 어? 근데 그게 옳은 소리가 아니야. 그렇지 않아. 어?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고생을 했어. 어? 얼마나 고생을 했어. 근데 왜 그렇게, 어? 딱 굴복을 하고 해야지. 뭔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했냐, 이 말이야. 왜 귀신들을 다 불러들이고. 왜 쓸데없는 짓으로 나 정신만 다, 어? 미친년 같아.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본인이 지금 내가 얘기를 다 해도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내가 보면 이 사람이요 뭐요 이거 귀신이요 사람이요 이 소리가 나요. 한숨 쓸 게 아니라 마음을 정리를 하고 변덕 부리지 마라. 변덕. 제 감정이 하루에도 진짜 많이 변해요. 제가 생각 그게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 응? 안정이 안 돼. 내가 또 얘기하겠네. 야 아까 버렸어 리모컨. 디디디디디. 응? 자지 마. 너 일어나. 왜 자? 어? 잘나면 귀에다 대고 왁 하고. 어? 잠 못 자게 하고. 어? 괜히 뭐 헛것 보는 것 같아갖고 내가 맞아. 무당 다니면서 무당 짓거리하고 앉아 있고. 맞잖아. 맞아. 왜 그런 짓을 해? 어? 그런 짓 하면 못 써. 그게 다 뭐냐. 귀신 불러들이는 거야, 귀신. 응?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늦지 않았다. 늦다. 이거를 고민하지 마라. 어? 믿고 가야지. 믿어야지. 어? 그러면 자, 다 고사하고. 자,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믿겠어. 다 못 믿겠어. 내 엄마는 믿겠어, 못 믿겠어. 엄마는 믿죠. 당연하죠. 당연히 엄마는 믿죠. 네. 어? 그러면 그 엄마가 본인을 봤을 때 돌아가셔서, 그치? 돌아가셔서 엄마가 본인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 어?
본인이 하는, 본인이 집에서 하는 행동을 생각해봐. 남들한테 대우 못 받아. 어? 어디 가서 남들한테 대우 못 받아. 나 모르게 내가 괜히 푼수짓도 해. 맞아. 완전 푼수여 본인. 어? 막 그래. 그거는 내가 막 푼수짓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떨 때는 애기 같단 말이야. 내가 하는 짓이 생각이 없는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어떤 행동들. 어?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니까 다른, 아우 쟤 이상한 것 같아. 당연히 뒤에서 수덕수덕 되겠지. 그죠? 그러다도 사람이 없잖아. 다 떨어뜨려놔. 그나마 자식들 괜찮고 할 때 예. 얼른 굴복하세요. 애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잘 커졌어. 그러니까 더, 왜냐하면 나를 가서 건들고 뭐를 하고 해서 그거 내 고통은 내가 그래. 나는 죽어도 무당이 안 된다. 나는 죽기 전에 내가 그걸 못하겠다면 그 고통 감수하고 살겠지만은, 그치? 내 자식이 그런다고 쳐봐봐. 그거는 그때 가서 울고 불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을 생각하지 마.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딨어. 어? 남들보다 본인이 조금 늦게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남들한테 좀 늦게 시작하는 것만큼 본인이 열심히 매달리고 열심히 정도의 길을 가고 욕심내지 말고 일확천금 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아팠을 네. 때 생각하면 네. 나 몸 안 아프고 아 이게 나하고는 너무너무 좋아. 산에 가도 좋고 물만 봐도 좋고 그러면서 내 병도 치유하고 내가 안정이 되면 그거에 만족하고 살아요. 그 선생님 지금 이렇게 머리 아프고 눈 아프고 귀 아프고 온몸 다 아픈 게 신병이. 그럼 다 아파요. 눈도 아프고 머리는 머리대로 아프고 어깨는 어깨 그래. 등 다 허리 다 아픈 거. 등짝도 딱 이렇게 쪼개지는 듯이 아픈 거예요. 엄청 아파요. 이 여기는 찍어 누르는 거 같아. 눈은 눈대로 아니 뭐 대각부도 아프고 했다면서 왜 그래. 어? 했어도 전 모르겠어. 쓸데없는 짓 하고 상대 이때까지 이제까지 제 자아가 없었던 것 같아요. 50평생 제 마음이 없었어요. 저 말고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했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만나고 보고 싶었고 진작에 오지. 청주산 때문에 진작에 오지. 왜 유튜브 보니까 시원찮아 내가?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점사를 내려준 거는 본인한테 응?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 갖고만 얘기합시다. 가야 되는 사람이야. 응? 본인을 믿지 마라. 본인 자신을 믿거나 본인을 믿지 마라. 아우 제가 말을요. 뭐. 아니 제가 다연이 할 수 있어. 잡아주면 옳은 선생 바른 선생을 만나서 잡아주면 처음에 모르는데 하는 척하고 지금처럼 무슨 내가 무당인 척 있잖아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그런 꼴도 못 보겠지만은 그러지 않고 정도에 따라가고 하면 따라가지고 다 해. 왜 그걸 미리 겁을 내? 왜 내가 본인이 왜 겁을 내는지 얘기를 해줄까? 본인이 이때까지 구술을 하고 뭐를 하고 했어도 본인 스스로 하고 나면 허망하거든. 그리고 확신이 예. 드는 게 없거든. 단 한 분이라도 본인이 찾은 사람이 없어. 맞아요. 어? 무당이 할아버지 왔다 할머니 왔다 거기서 땡?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자손이 어딨어. 맞아요. 다 있어. 그 예. 집에 청춘년가? 여자연가? 없어? 다 있어. 예, 그분이 맞아요. 누군가. 어? 그래서 본인이 어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런 거 당연하지. 굳이 그렇게 해보고 했으면 아, 내가 그때 어떤 분을, 응? 어떤 분이 오셔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일러주시고, 내가 그분이 오셨다는 거를 확신을 하는데,
내가 그분 내 할머니한테 너무 잘못하고 있구나. 너 정신이 바짝 들겠지? 근데 모르거든 지금. 모른다고. 못 찾아주니까. 그리고 본인이 예를 들어서 본인이 찾아. 어? 모든 거는 본인이 찾아. 찾고서 우리가 가리를 해주는 거지. 그분이 아니오. 그 양반은 올 수가 없는데 그분을 본인이 호명을 해. 네. 그러면 거기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온 신명을 받아주고 그게 선생이 할 일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걸 잘 뽑아내줘야 본인이 마음을 잡고 이거구나 하고 손뼉 치고 무릎 박치는 거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없는 자손들 없어. 다 있어. 어떤 분이 신명을 가지고 어떤 명패를 가지고 정말 나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는가를 알아야지. 응? 그냥 쓸데없이 다그치니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라고 어쩌고 저쩌고 시부렁 대봐야 뒤돌았으면 내가 이거 뭔 짓 했지 하고 험한 생각도 허망한 거야. 맞아. 그게 잘못한 거죠. 잘못 찾았고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일단 내가 어떻게 됐든 정말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굴복을 해서 찾아내야지. 이렇게 하면 어? 대감만 모시고 신주단지만 모시고 어? 이러면은 나 무당 안 해도 된다고. 어? 본인은 내가 봤을 때 다른 거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것도 안 돼. 무당이 제일 맞아. 어? 근데 왜 그렇게 미련을 떨고 사냐고 그래. 나 야단치려고. 너무 야단치는 것 같아서 안 치려고. 알아먹고 나이가 있으니까 알아먹을 만큼 알아먹고 했을 건데 너무 질질 끌어왔다. 너무 질질 끌어왔어. 제가 그저께 꿈에도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할머니께서 치마 저울에다가 호리병을 차셨더라고요. 호리병을 차셨고 신장대를 들고 저를 째려보면서 바빠 죽겠는데 뭐하냐고 그러고 또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그 할아버지도 신장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바쁜데 왜 그렇게 가만히 서 있냐고. 어?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도 엄청 많고 그런데 이렇게 물이 옆에서 한 물이 막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넘치더라고요. 이게 무슨 꿈을 의미하는 거지? 뭘 의미하는 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할머니가 막 화도 내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는 거였었거든요. 본인 신장대 잡아봤지? 예. 어, 신장대 잡아봤잖아. 예. 그 의미로가 생각해.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오늘 그냥 공짜로 뽑아갈 생각하지 말고 나도 그런 거 얘기 잘 안 해줘. 그거 얘기하면 뭐해. 가갖고 그 얘기 듣고 뭐 딴 데 가서 뭐 이랬다고 저랬다고 나는 그런 거 엄청 싫어해. 그냥 진심으로 본인이 이게 모든 게 있잖아. 이쪽 길도 마찬가지지만 사는 길에는 살아가야 되는 거는 진짜 간절해야 돼요. 진실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되고 그치?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것처럼 응? 맞아요.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그래야지 누가 살려도 살릴 거 아니야.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마음 먹고 가는 게 맞아. 지금도 안 늦었다 생각해. 응. 선생님 잘 만나면 안 늦는 게 잘못 만나면 개고생하는 거고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판단력이 굉장히 낮아. 그리고 낮고 본인은 본인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사탕 발림하고 어? 뭐 너한테는 큰신이 오고 뭐가 어쩌고 됐는데 이런 소리 힙닦아는 사람이고 나처럼 야단치면 도망가는 사람이야. 분명인 줄 알아? 그래서 그냥 길게 얘기하기 싫어. 본인이 판단해. 알았죠? 네.